드리겠습니다. 제27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본상 축하합니다. B2B. 네, 축하드립니다. B2B. 이제 B2B 하면 하루 종일 그댈 안고 사랑 노래를 울릴래요. 달콤한 그대 향기 너 좋아요. Oh, 그댈 위한 발백에도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Oh. 감성 발라드 돌이 떠오를 만큼 본인들의 색깔을 확실히 구축한 가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B2B표 명품 발라드 그리워하다로 깊은 감성을 보여주며 대중들의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이번 앨범은 멤버들이 작사, 작곡, 프로듀싱에 참여하며 프로듀서로서의 능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와, 정말 음악이면 음악, 무대면 무대, 연기면 연기, 예능이면 예능. 아, 정말 만능입니다. 오, 지금도 굉장히 아, 굉장히 또 유쾌하게 또 수상하는 모습이죠? 예. 자, 우리 B2B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B2B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저희 홍승성 회장님 그렇다 우리 큐브식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B2B 7년 차예요. 네, 근데 처음으로 본상 받았습니다. 네. 네, 이 상, 신인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한 뭐 20, 30년 뒤에는 대상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아, 30년 뒤면 몇 살이죠? 예. 54살. 예, 막내가 54살이네요. 예, 그렇죠. 언제나 근성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오래오래 음악할 수 있는 B2B 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멜로디 사랑해요. 도전하세요.